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K-방산,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증가율이 무려 177%, 이 무기 수출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1등을 기록했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오늘도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 폴란드랑 25조 원 사상 최대 기본 계약이란 걸 맺었잖아요. 기본 계약은 뭐예요? 이게 계약이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자, 일부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서 폴란드로 팔지만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국산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우리가 공장을 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양산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엮다 보니까 한 번에 계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세부 계약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라는 MOU보다는 진전된 훨씬 진전합니다. 과계약 이상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팔기로 했습니까? 일단 K2 전차 무려 1000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FA-50 경공격기죠. 이 가벼운 공격기 48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파는 게 K9 자주포인데요. 무려 648대, 거의 700대 가까운 수량입니다. 10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공급하기로 기본 계약을 맺었고 최대 25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한국 방산업 역사상은 최대 액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만큼 포만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탄약을 운반하는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이게 40조까지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K9 자주포 같은 것이 판매가 되면은요. 이 탄약 운반차가 있습니다. K-10이라고 그래서 자주포 뒤에 딱 붙어서 포탄을 계속 이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지나 이런 데 가서도요.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넣어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탄환을 운반해주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이 사람 손으로 들기도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호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포를 30대를 판매했는데 예. 그 탄약 지원차가 무려 15대가 붙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 첨단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격이 자주포 못지않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지원차인데도 그만큼 비싸다. 맞습니다. 예, 비행기, 공격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차. 자주포, 예. 3종 세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대표 상품인가요? 이제 대표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K9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1000대 이상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주포의 70%가 K9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 포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K2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만들고 세계의 뭐 5대 최신 전차 5개를 꼽아라. 그러면 그 안에 꼭 이 K2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수한 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FA-50은 경공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지원 전투기라고 불러서 2선급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체다. T-50, FA-50이 F-16에 있는 기술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기체예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F-16급이에요? 예, 작은 F-16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력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의 바탕에서 KF-21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폴란드는 가까운 뭐 독일 또 원래 이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던 미국 이런 데서 무기를 사지 왜 우리나라 걸 삽니까?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 폴란드가 굉장히 많은 지원 병력과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맞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그 공백이 생긴 만큼 빠르게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물자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속하게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기술 이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조종사를 양산하는 국제 비행학교를 우리가 폴란드에 세워주기로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이나 조종력
병력이 투입되는 이 공군 비행학교가 폴란드 내에 설치되게 되면 공장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 학교도 하고 그렇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국에서 어쨌든 파일럿을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 폴란드 공군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전투기를 계속해서 선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가능하다?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다른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도 진출할 수 네, 대한민국 무기 수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유럽 있는 국가들은 지금 무기 체계들 많이 양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능력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이 자유진영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집트하고도 얘기가 된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K9 판매는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무려 한 2조 가량 이런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예. 예, 2조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 보면 피라미드 상공을 그 에어쇼를 하면서 이제 아, 그 뉴스가 예,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예, T-50 훈련기가 이제 고개 비행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 단순히 뭐 어떤 가격과 이런 걸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우호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의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을 바탕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쌓여야 제대로 된 이 수출이 이루어질 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잠수함을 판다고요? 네, 호주 해군은요. 2026년께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인데요. 지금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을 맺고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서 기존의 호주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의 퇴역 시기가 생각보다 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 받아서 건조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공백을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좀 메워보겠다라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예. 무려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조용한 잠수함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호주 육군하고는 뭐 얘기되는 게 없습니까? 육군하고는 사실은 지금 계속 장갑차 사업에 계속 연계를 하고 있죠. 장갑차? 예, 사실 뭐 장갑차 이전에 이미 K9을 갖다가 헌츠맨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보병 전투차, 그러니까 장갑차죠. K21이라는 장갑차가 있는데 이것을 호주 현지 모델로 제안한 레드백이라는 모델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경쟁 상대가 독일인데 뭐 어쩐 이런 독일과의 경쟁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붙게 되는 어떤 그런 좀 큰 싸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럽 국가들은 자체 내에 양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더 비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동급 품질도 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좌주포 1,000대 정도를 만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지만 예. 유럽 국가 중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그렇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돌이켜 보면 1970년대 뭐 군복, 철모 이런 것만 팔다가 이제는 최첨단 비행기, 전차,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뭐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중요한 한 일꾼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위산업, 이렇게도 좀 자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